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사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오랜 옛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러 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 선사시대는 크게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그리고 청동기시대로 나뉩니다. 이런 이름은 어떻게 붙인 거냐고요? 70만 년 전 우리나라에 살았던 구석기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잘 잤다. 배가 고픈데? 이 구석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동굴입니다. 구석기인들은 동굴에 살았죠. 밖으로 나가볼까요? 열매를 따기도 하고 나무뿌리도 캐었습니다. 물가에 가서 물고기도 잡았죠. 여럿이 힘을 합쳐 사냥을 하기도 합니다. 함정을 만들고 낭떠러지로 짐승을 몰아서 떨어뜨립니다. 그렇지만 동물을 사냥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경험, 지혜를 얻게 되죠. 좀 더 나은 도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뗀석기를 사용하던 구석기인들은 그것을 갈고 다듬어서 더 날카롭고 다양한 도구를 만듭니다. 자연에서 먹거리를 채집해 먹던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농사의 시작. 먹고 남은 혹은 우연히 떨어뜨린 열매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걸 발견합니다. 뾰족, 뾰족, 쑥, 쑥.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는 같이 사냥하고 또 같이 농사 짓고 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 혹은 적게 가진 사람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석기 후기가 되면서 농사 짓는 기술이 점점 발달해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평등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